김성윤입니다.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도 물론 내용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죠? 순서다. 영어는 순서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보면 어떤 습관을 하나 바꾸려면 4천 번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시킬 때마다 아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노련한 답변이 돌아오기보다는 다소 이렇게 좀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어는 뭐다? 순서다. 자 그런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걸 했습니다. John likes a fish. A fish likes John. 이걸 통해서 뭐라고 했냐? A 위에 것은 뭐 흔히 있을 법한 일인데 가끔 이 정도. 근데 밑에 거는 뭐 완전히 신문날 일이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모든 게 뭐다? 순서가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그러죠.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죠. 교재 밑에도 있지만, 교재 페이지에도 있지만,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을. 자, 두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것과 밑에 것, 위에 것과 밑에 것 비교해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위에 거. 순서대로 해봅시다. 존은, 뭐는, 뭐 한다? 존경한다, 뭐? 대통령.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거는? 대통령은 존경한다. 존. 위에 거는 뭐죠? 그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거는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2번도 봅시다. 개한 마리가 물고 있다. 김을. 이럴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개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다든지, 뭔가 좀 굉장히 그 뭔가 주인과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더라고. 이런 예민해 있을 때 김이 건드린 거겠죠. 아니, 김이 좀안 좋아서 개를 찾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건 뭡니까? 김이 물고 있다, 개를. 복수 차원에서 쥐가 물은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뭐? 영어는? 순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순서만 익히면 된다. 영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눈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눈이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하는 거, 5가지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한다기보다 즐기면서 보면 됩니다. 즐기면서 보면 된다.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로 한번 보자. 이런 게 있답시다. 아, 여러분. 봅시다. 이 전치사 더하기 이 명사로 이루어진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전명부다 이렇게 하는데 전치사가 뭐냐면 여러분 뭐뭐 위에 on 뭐뭐에 at 뭐뭐 안에 in 이런 겁니다. 우리 흔히 전치사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명사는 뭐냐면 이제 사물의 이름들 이런 거죠. 뭐 테이블이나 뭐 서울이나 뭐 이런 거죠. 사람이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전명구에 대한 이해를 하면 문장이 길어져도 상당히 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칙화해 둔다. 이 전명구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장으로 보면 자, 지금부터 전명구를 합니다. 뭐냐? 영어는 뭐다, 여러분? 순서다. 명사 다음에 이 전명구, 제가 괄호 안에 넣은 걸 전명구라고 생각하세요. 전명구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명사를 꾸며주듯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입니다. 이해. 니언, 하느님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관계사하고 해석이 거의 비슷하죠. 니언, 하느. 자, 바로 해석해 보세요. 뭐는? 뭐 한다? 뭐? 쿠키. 자, 이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인 다음에 블루박스, 명사입니다. 그럼 앞에 명사 있죠? 그럼 쿠키는 쿠키인데 어디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blue box. 블루박스 안에 있는 쿠키를 좋아한다. 이해되시죠? 명사 꾸며주듯이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밑에 거 우리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Mary는 뭐 한다? 무엇? 어디에 있는? 오, 그런 거죠. 자, 봅시다. 뭐? Mary는 뭐 한다? 좋아한다. 뭐를? 꽃. 어디에 있는 꽃? 전명구 앞에 명사가 있다는 거죠. 이 전명구는 하나, 이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전명구. 형 이름은 전동구, 동생 이름은 전상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전치사 명사 덩어리를 하도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 덩어리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덩어리라고 예, 이렇게 표시된 이런 뭐 어떤 자료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꾸며주듯이 하면 된다. 하나의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뭐 한다? 전명구 앞에 명사는 명사 꾸며주듯이 한다. 그걸 한다.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전명구가, 자, 이게 다시 전명구입니다. 이거 앞에. 앞에 명사가 안 나오면 뭐가 되냐? 이 명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명사만 안 나오면 대체로 뜻이 뭐냐면,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뭐에에서 로에 가깝다. 뭐뭐에에서 로에 가깝다. 이걸 공식화 시켜둬야, 습관화해야 빠른 속도로 들었을 때 이해됩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서 이해됩니다. 생각하면 넣습니다. 이, 제가, 그, 이거는 어느라는 것은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생각하면 넣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를 하는데 있죠. 여러분, 자, 상대편 선수가, 여러분 이제 권투를 합니다. 오른쪽 주먹이 날라온다. 그럼 내가 왼쪽으로 더킹을 해서 왼쪽 어퍼컷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워 있습니다. 친구는 울고 있고, 뭐, 애인은 와서 뭐 이렇게 돌아서 있고 이랬습니다. 수건 덮이가 있고 이랬습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생각하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공식화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 자, 봅시다. 자, 바로 해석. 누구는? 나의 남편은 뭐 한다? 여행하는 중이다. 자, 뭐로? 기차로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By train. 전명구 앞에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명사 안 나오면 문맥에 맞게 뭐뭐에, 뭐뭐에서 또는 뭐뭐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쭉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해석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런 거죠. 자, 봅시다. 뭐는? 뭐 하고 있다? 달리는 중이다. 어느 쪽으로? 어디로? to the gate, 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색하면 영어로 읽어버리세요. 차라리 더 있어 보여요. 사람들 보면 게이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있어 보여요. 또는 뭐 그 학생은 러닝하는 중이다. 게이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더욱더 그죠. 그게 또 너무 심하면 또 오리무중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명구 앞에, 이 전명구, 전치사 명사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 관로. 안에, 앞에, 명사 안 오면, 뭐가 오더라도 어떻게 한다? 뭐뭐에, 에서, 로입니다. 알겠죠? 뭐뭐에, 에서로. 이렇게, 조글조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간다. 그리고 제가 전명구는 자꾸 관로 안에 넣죠. 습관적으로 전명구는 기본 수준인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관로 안에 넣는 게 도움이 돼요. 관로 안에. 문장이 꽤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이 전명구입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대체로 보면 전명구가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니까 대체로 관로 안에 넣어버리는 게 좋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영어 학습의 목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원서도 읽고 좀 감동도 느끼고 이렇게 한다. 또는 시험 위주라기보다 의사소통 위주가 돼야 됩니다. 의사소통 위주. 그러니까 정보 전달과 습득입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소설, 영어 소설로 된 정보와 감동을 여러분이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또 여러분 읽은 영문 소설을 남에게 얘기해주면 뭐가 된다? 회화가 되는 겁니다. 글로 써서 얘기하면, 이메일로 보내면 영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문과 수업을 들을 때, 대학 시절에 중급 영장문, 고급 영장문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영문을 정확히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정확한 영문을 읽고
영어로 얘기해보고, 또 영어로 말해보고, 그 다음에 써보면 그게 영작이고 회화 연습 최고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이야기한다. 전명구 앞에 명사 나오면 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석한다? 에에서로죠. 오케이, 다음 봅시다. 끝으로입니다. 전명구에 대해서 규칙인데, 전명구 앞에 뭐가 안 붙더라도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시간을 나타내주면 전명구와 같다. 괄호 안에 넣어버리세요. 전치사 없더라도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시간을 나타낸다. 전명구와 같습니다. 그냥. 자, 바로 해석해 봅시다. Next week.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전명구처럼. 앞에 전치사가 붙은 것처럼. 다음 주에. 이렇게. 이거는 위치에 관계없어요. 그냥. 그냥 이 자체가 뭐뭐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다음 주에. 자, 뭐가? 우리의 수업이 뭐 한다? 시작한다 또는 시작할 것이다 이 말이죠. 다음 예를 한번 해보세요. Last night. 그렇죠. 언제? 지난 밤 또는 지난 밤에. 두 가지 다 되죠. 어젯밤 혹은 어젯밤에, 지난 밤에 뭐 했다? 뭐 작은 고양이. 자, 어디에 있는, 마당에 있는 말이죠. 또는 마당에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도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전명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명구는 앞에 영어는 순서다라고 하면서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었습니다. 자, 봅시다. 전명구 앞에 명사 오면 어떻게 이해한다? 뭐뭐? 명사를 꾸미줘도 돼. 뭐뭐 니언 이렇게, 뭐뭐 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명사가 안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석한다? 뭐로 이해한다? 에에서로. 그냥 쭉쭉 읽으세요. 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나타내,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주면 전치사 이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전명구와 같습니다. 뭐뭐에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어젯밤 또는 어젯밤에. 자, 되겠죠?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사항을 하나 해보죠. 우리 배운 걸 가지고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랙틱스를 잠깐 해보죠. 자,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앞을 보지 말고 머릿속에, 완전 지금 눈 감고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자, 전명구 앞에 명사가 온다.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듯이 하죠. 뭐뭐라고, 뭐뭐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전명구 앞에 명사가 안 나온다. 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한다? 에서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시간을 나타내주면 전명구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예, Practice A. 네 문장을 빨리 읽어보세요. 빠른 속도로. 배운 대로 쭉쭉쭉쭉 읽어보세요. Practice A입니다. B는 하지 마세요. B는 하지 마시고 A만 쭉 읽어보세요. 자, 전명구 앞에 명사 온다. 당연히 명사 꾸며줄 때 우리말도 그렇게 쓰죠. 명사 안 오면 또 어떻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이렇게 한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Flowers, 꽃입니다. 앞에. 꽃이요. 꽃은 꽃인데 어떤 꽃? 너 정원에 있는, 당신의 정원에 있는 그 꽃들은 어떻다? 이다, 아름다운. 아시겠죠? 다음. 2번, 어떻게 할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시간을 나타내주죠. 그날 밤, 그 밤, 혹은 그 밤에, 뭐는? 저는 뭐하고 있었다? 걷고 있다. 자, on the street 앞에 전명구 안 나와, 명사 안 나왔죠? 그럼 어디에, 어디에서? 거리에서.
거리에서 걷고 있었다. 이게 공식화되어야 여러분 읽은 영문이 입에서 나온다니까. 안 되면 뭐해져요. 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뭐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문을 읽고 말을 못하거나 글을 못 쓰는 거 보고 좀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읽은 영문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읽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듣고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정도 길이의 영문을 읽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말을 하거나 글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명확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대체로 이런 거 해석하면 이랍니다. 이런 건 워낙 짧지만 이거는 뭐 조는 그날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랍니다. 다시 예, 요거 2번 한번 보세요. 조는 그날 밤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랍니다. 조는 그날 밤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러니까 통째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완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나면 이래 됩니다. 조는 존 걷고 있었다. was walking. 그날 밤 that night. 거리를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인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다 이거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이해해버려야 돼. 이해. 그리고 전명문은 공식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영문을 읽거나 들었을 때, 그죠? 이 정도 되는 거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바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온다. 정확한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법. 그 다음 봅시다. 뭐는? 자, 대개. 나는 대개. 뭐 한다? 간다. 어디로? 침대에. 앞에 전명구. 앞에 명사 나왔죠. 일찍. 언제? 그죠? 저녁 때. 저녁에. 이 말입니다. 다음. 안젤리나는 뭐 한다? 무엇? 초콜릿. 언제? 매일 밤. 몸은 풍선이 되겠죠. 그래 됩니다. 매일 밤.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시간을 나타내 준다. 오케이. 자,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어 멘토 신다운입니다.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 다리도 너무너무 후들거리고 긴장이 돼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늘은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되셨죠? 김성은 쌤의 첫 번째 수업, 전명구.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직은 두 번째 수업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수업을 들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인강들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쉽고 집중이 잘 되는 수업은 오늘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왜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훈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오늘의 핵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는 괄호가 가장 중요하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순서. 영어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수업은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명구의 앞에 명사가 있으면 무엇무엇 니은, 무엇무엇 하는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무엇무엇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두 개의 명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무엇무엇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지 않나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에이, 설마 저만 정리가 되고 넘어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치겹게 들어왔던 그만큼 친숙하지만 오히려 또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꼭 집중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영어 멘토 신다운이었습니다.